블록체인 바로잡기의 잔예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소식인데요. 이중두 번째 이 소식은 맞는 정보지만 이 내용은 마지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간단히 봤을 때는 맞아 보이는 정보도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차이가 있다. 틀릴 수 있다.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요즘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려진 바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바를 바로잡는 기 위해서 시작한 채널이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블록체인과 관련된 잘못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올바른 제대로 된그 블록체인의 진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돈도 지난번 방송 때 돈도 사실은 신용이다. 돈과 채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양적 완화, 그래서 과연 이제 2100만 개로 될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비트코인의 진짜 혁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빈치 라이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꽉 막고 있죠. 다들 경제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 뉴스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최초의 성공적인 P2P 디지털 캐시라는 점,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캐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 걸까?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레고랜드와 같은 신용경색 뭐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신용거래와 현금거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용거래와 현금거래의 차이점은 자, 일단 신용거래와 현금거래 뭐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용거래의 장점.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자, 특히나 유동성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볼수 있는데요. 유동성 문제는 규모. 규모의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시점. 규모의 이슈는 이제 시중의 현금보다 더큰 규모의 거래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청산 시점의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에서 대금 지급 시점과 가치 또는 이제 재화의 이전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선 결제를 했는데 배송이 나중에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외상 매출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신용거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래 속도를 증가시킨다. 현금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즉 옮겨야 하는 그림 조각, 지난번에 드렸다고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요 슬라이딩 퍼즐, 네, 옮겨야 되는 그림 조각보다 이제 그 옮겨야 되는 그림 조각은 많은데 이제 돈이 좀 모자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용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공백이 이제 신용이라는 공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요게 이제 아무 방향으로나 이 공백은 이쪽 아무 데나 갈수 있죠. 자, 이런 공백은 돈인데 이제 신용이라고 하면 이제 딱 정해진 거죠. 하나로. 특정한 위치로. 여기 이제 요 공백이 만약에 신용이라고 하면은 딱 정해진 위치로만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신용거래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레고랜드 사태처럼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해서 내 채무자가 나한테 결국은 계약을 불이행하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자.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결합이 된다. 그래서 연결고리 한 곳에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가 딱 연결고리에 격리되지 않고 그 연결고리를 타고 계속 전파되는 것. 신용 이슈가 전파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죠. 즉,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연쇄적인 의존성이 존재한다. 신용거래는. 자, 그래서 이 강원 랜드발 신용경색은 결국은 어떤 정해진 위치로 이, 이제,
프로퍼티가 이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얘는 일로 갈수 있고 얘는 얘가 먼저 비켜줘야 되고 얘는 얘가 밑을 얘는 얘가 먼저 비켜줘야 되고 그러면 서로 꽉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락이 딱 걸리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길목 서로가 서로의 길목을 막아서 사실은 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떤 시점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절대량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용경색이라 한다. 자, 그러나 자, 이런 문제를 디지털 캐시라고 해서 특별히 개선되는 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거래 자체가 당장 뭐 현금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캐시라는 것도 뭐 디지털 캐시 당장 쓸 디지털 캐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어차피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필요한 신용거래 이렇게 했어요. 자, 온라인 커머스는 대부분 3자 이상의 거래죠. 특히 판매자, 구매자, 외에 이제 정산, PD, 카드사 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P2P 당사자 거래가 아니라 제3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 거래 시점과 자금이나 재화가 이동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게 스크립트라고 하는 팀에서 오늘 이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발명한 게 있는데 하여튼 뭐요 내용 때문이라고는 요 그림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Fair Exchange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셀러가 바이어가 돈을 먼저 지급하면 셀러가 물건을 안 건넬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이제 셀러가 물건을 먼저 보내면 바이어가 돈을 안 보낼 수 있는 문제. 양당 간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현금 거래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좌우 너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 뭐 신용평가, 담보 등에 의해서 설정된 질권 등의 현행화가 부실하고 이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한 부실 투자, 부실 대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트리플 엔트리 레처 또는 트리플 엔트리 어카운팅 플러스 스마트 머니. 자, 그러면 내가 뭐 돈을 1,0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얻었어요. 요, 이제, 1,000원짜리예요. 아이스크림을 자산으로 치기 좀 그런가?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커피라고 할게요. 커피. 예, 5,000원짜리, 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복지비로 커피를,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커피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놓고 시스템에 여기 첨부 파일에 카드 승인 전표. 카드 승인 전표를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하죠. 그러면, 원, 투, 쓰리, 증빙까지 해서 이제 트리플 엔트리 레저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머니 시스템과 재화 시스템, 그리고 증빙을 발행하는, 뭐, 이건 이제 이걸 발행하는 카드면 이건 카드사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자. 공급 쪽이죠. 요거는 구매자. 수요 쪽이죠. 네. 그리고 이 돈을 전달해야 되죠.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제 송금. 송금은 이제 지불하는 거죠. 지불. 송금이라기보다는 지불 결제. 얘는 온라인 뱅킹의 경우 이제 은행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 회사랑 은행,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증빙을 발생하는 카드사 이세 개의 주체가 각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 기업 회계장부에서는 세 개의 별도의 소스로부터 가져와서 장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첫 번째 뭐 나쁜 마음을 품었어.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정교하게 한다면, 이를테면 이 증빙까지 뭐 조작을 한다 치면. 두 번째, 나쁜 마음이 없어도
이 데이터가 서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되는 시점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무결하게 정리를 하는 데까지만 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시스템에 연동하는데 어떤 이슈가 생긴다. 은행 시스템에서 이슈가 생기든, PG사에서 이슈가 생기든, 아니면 실제로 판매자가 공급하는 어떤 이 딜리버리가 늦어지든, 항상 이세 개의 각각의 주체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모두 없던 일이 돼야 돼요. 중간에 애매한 상황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 시스템에는 독립적인 엔트리에 대해서 긁어온 데이터가 완벽하게 짝을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구간이 생긴다? 돈이 먼저 가거나 재화가 먼저 오거나, 그래서 신용이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신용이 그걸 채워야 되는 공간이 생긴다. 우리가 갱 영화를 보게 되면 마약 거래를 할때 돈가방이랑 저쪽은 마약 가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들이 권총 들고 서로 먼저 돈을 먼저 해라, 마약 뭐 물건을 먼저 내라, 뭐 그렇게 이제 그 기싸움을 하다가 항상 뭐 이렇게 네 이제 뭐라고 그러죠? 칼부림이 아니라 뭐죠? 그 총격전으로 이어지죠. 항상 그 문제가 왜 생기냐? 그 공백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물건과 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물건과 돈이 한쪽에 있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트코인이 트리플 엔트리 어카운팅 플러스 스마트 머니,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머니 기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즉 스마트 머니라고 할수 있죠. 뭐 에스코로를 건다던가 배송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때마침 여기 이제 이게 스크립트 팀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내에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 기능과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포메이션을 아토믹하게 스왑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할지 어떻게 알고 딱 때맞춰서 November 9, 요 시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사이에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기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재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아토믹 스왑 또는 이제 비가역적 완전 결제. 이게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옴리턴, 오프시 데이터 이런 데이터 필드에 이 증빙을 바로 하나로 묶어서 저장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보낸다고 했을 때 실제 물건이 쇼핑되는 부분은 여전히 실세계에서 워킹돼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전산상의 소유권 이전은 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SPV나 이제 이런 걸로 트랜잭션이 생기면 내가 5,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게 커피가 아니라 어떤 인형이라고 할게요. 우리 아들한테 줄 만한. 그럼 이 인형을 샀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있는 이제 바코드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이거가 NFT화 돼서 이 NFT의 소유권이 바로 뭐 AA 상사에서 이제 저한테 쟈니 리몬트 바로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돈을 지급하는 거래 계약이 하나로 묶여서 빵 서명이 되는 거죠. 양측에서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법률적으로 실제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이 되고 여기 있는 RFID 칩을 통해서 얘 물류로 다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지금 스크립트 팀이 이번에 발표한 발명은 뭐냐면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 좀더 이제 모든 정보는 아니고 이제 좀더 설명하면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정보. 근데 일단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정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보면은 그게 바로 소비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사고판다고 할 때는 A가 B한테 정보를 사고판다고 했을 때딱 아까 그 그림이 아, 지금 화면을 안 바꾸고선 이렇게 설명을 막 해내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탄성을 하나도 안 배웠겠네요. 이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까.
정보를 주고 사고 팔 때는 정보는 노출되는 순간 이미 소비가 끝나는 거죠. 복사화가 될수 있고. 그래서 정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런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돈을 보내라. 아니다. 이제 정보를 먼저 보내라. 돈 먼저냐? 물건 먼저냐? 했을 때 이제 얘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정보 자체를 할 때. 특히나 어떤 근데 이거를 이 정보를 모든 정보는 하기는 어렵고 어떤 어려운 계산. 그러면 이제 어떤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하는 거를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정답을 받으면 검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오늘 발표한 이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용거래가 그러니까 현금이 모자랄 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또그 유동성의 연쇄 그 취약점이 전파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슈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전자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즉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신용 거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즉 이런 삼자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미뤘던 것 중에 하나가 2100만 개로 다 되겠느냐. CBDC를 비롯한 각국 화폐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기 흐름에 따른 통화량 조절 문제는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국가 간 거래에는 다양한 화폐가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달러나 원화나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각 화폐의 신용도에 따라서 선호되는 화폐의 순위가 있을 수 있죠. 각 화폐의 유동성 또는 수급 이슈로 다른 화폐를 활용한 거래도 가능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호되는 건 당연히 뭐 이제 가장 우량한 화폐를 쓰겠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달러를 쓸 텐데 달러 자체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제2금융권, 3금융권 내지는 이제 아예 뭐 어떤 사채 뭐 이런 데를 쓰듯이 수요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가 국제거래라든가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무조건 달러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니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전자적 지불결제에 사용되는 것 자체가 매우 쉬워집니다. 자국 화폐의 역외 거래를 하는 건 이제 화폐를 국제화한다고 하는 건데, 화폐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도적인 거 말고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국제화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 해당 국가의 화폐를 특히나 이제 현금 따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거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산화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 거래관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다이렉트로 하기가 특히나. 그런데 이제 디지털라이즈된 CBDC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일단 풀리고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제도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것까지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고 그 위에 각국의 화폐들이 쭉 나와서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른 어떤 뭐더 필요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라별로는 다 되는데 국가 간의 거래에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미국 자국 내 화폐지만 이제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텐데 어느 정도 2100만 개로 글로벌한 이 거래의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결국 왜냐면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좀더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있는 게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해서 결국은 돈의 절대적 수치는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물가도 올랐죠. 그래서 통째로 자릿수가 평행화 이동을 하고 유효 숫자는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예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90년도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명도 90년도 예산을 보면은 한 22.6조였어요. 근데 지금 21년도에면 482조죠. 약 22배입니다. 약 22배. 약 22배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90년대부터 202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공중전화 한 통이 90년대에는 20원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100만 개밖에 없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비트코인 가치가 막 상승하면 이제 최저 거래 가능한 금액 자체가 즉 돈의 해상도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90년대에는 최저 지출 금액이 일상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공중전화 하나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게 2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최소 단위가 20원 정도, 10원짜리가 쓰이던 시절이었던 거죠. 오락실에서 게임 한판 하는데 50원에서 100원. 초코파이가 100원. 22년이 됐습니다. 22년에 이제 공중전화 같은 건 없죠. 하지만 이제 뭐 편의점에서 생수 같은 거한통 사면은 뭐 몇백 원 하죠. 약한 700원 정도? 그리고 오락실에서 게임 한판 하는데 500원. 뭐 이제 10배가 올랐죠. 근데 초코파이는 현재 400원. 400원대는 낱개로 잘안 팔아요. 이게 묶어가지고. 12개에서 4,800원 이렇게 팔고 또 얼마 전에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통화 규모의 확대와 함께 현금의 해상도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모니터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 모니터가 이제 커지면 사실상 해상도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니터가 이만큼 커졌는데, 모니터가 커졌는데, 픽셀도 그냥 똑같이 커진 거죠. 그래서 픽셀이나 모니터가 이렇게 똑같이 커진 거야. 그러면 이 픽셀 하나가 이만큼씩 커지니까. 그러니까 돈의, 최저 단위의 돈의 가치가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못 쓰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 해상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돈, 이제 비트코인을 더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라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돈에 실제로 이제 우리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가 요새 아파트가 뭐 요새 좀뭐 12억 3,400만 450만 원 연봉이 이제 뭐잘 나가는 좀잘 나가는 부장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억 2,345만 원 자동차인데 경차가 1,234만 5천 원 컴퓨터 123만 4,500원 대충 제가 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골프 이제 필드에서 그린피 골프 한 게임 치러 나갔어요. 근데 뭐 사실 요새 이거보다 비싸긴 한데 그냥 12만 3,450원 점심값 12,345원이라고 합시다. 편의점 컵라면 1,234원 문구점에서 A4 용지 하나 복사하는데 123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새 아마 요새 10원짜리 쓰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도 거의 안 쓰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이미 이 100원짜리도 거의 잘안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은 돈이 해상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자릿수, 유효 숫자 자릿수가 그냥 이렇게 쉬프팅된 것뿐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도 많이 풀렸지만 그에 따라서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인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사는데 12억 3,450만 원이면 사고 460만 원이면 안살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거는 예를 썼는데 이 10만 원 차이 때문에 매물을 놓치는 기회 비용이 훨씬 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유효 숫자에서 빠지는 내용인 거죠. 대부분 앞에 한네 자리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그 선에서의 물건값을 판단하시면 그 안목에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1,234만 원이면 사는데 4만 5천 원이면 사는데 4만 6천 원이면 안 살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여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상 대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때한세 자릿수 정도 보면 거의 끝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많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 슬라이딩 퍼즐로 들어와서 보면 그 상대적인 규모가 더 많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 해상도를 우리가 이 화폐로서 구매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거를 거래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한 3개, 3, 4개 정도 자릿수로 유효 숫자가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또 어떤 문제냐면 액면가를 지면에 인쇄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 5만 원도 없다가 5만 원 지폐를 발행했었죠. 지폐를 발행했고 지금은 100원짜리도 거의 안 써요. 뭐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100원짜리도 거의 안 쓰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하나? 한국은행에서 뭐 화폐 개혁을 하는 것도 막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뒷자리를 전혀 안 쓰니까, 이 끝자리를 안 쓰니까 마치 미국에서 센트를 직접 안 쓰는 것처럼 명목상의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화폐에다가 액면가를 찍어서 물리적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시켰기 때문에 화폐 개혁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러나 디지털 캐시는 그런 문제가 없다. 돈이 어차피 어떻게 지폐에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화폐 개혁 관련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금액의 일상에서 다루는 금액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불편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커버가 될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탑라인까지 다할수 있을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시려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커머디티로서의 비트코인 성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다루기 쉬운 금이다. 그래서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유통화폐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도 증가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도.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가 증가하면 어떻게 보면 탑라인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최소 단위, 작은 단위의 거래를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1사토시의 가치가 이제 1달러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실제로 이제 묶음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단톡방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Child pays for parent라고 하는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나, 매 트랜잭션에 트랜잭션 fee를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트랜잭션 fee의 최소 단위는 당연히 1사토시겠죠? 1사토시보다 더 작은 걸 지급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다음부터 뭘 하냐? 여러 트랜잭션을 묶어서 1사토시에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트랜잭션을 연결 짓고 마지막 트랜잭션이 그 앞에 있는 걸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가 가능하고 또는 토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즉, 트랜잭션이 데이터 트랜잭션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급되는 사토시는 1사토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트랜지션 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트랜잭션으로 보면 하나의 트랜잭션인데, 요 안에 담겨있는 이게 레이어 2에 있는 토큰들 트랜잭션이 마치 이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하나가 토큰 트랜잭션의 블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도 뭐막 이를테면 10분의 하나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10분 동안 쌓여있는 토큰 트랜잭션이 다 모여서 네이티브 트랜잭션 한 번으로 처리하는 거죠. 즉 묶음 처리 이런 식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아주 큰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느냐. 아주 큰 단위. 자,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에는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거액의 거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냐. 비트코인 2100만 개로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국제적인 지급 결제의 수단이자 가치를 기록하는 가치 척도로 쓰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발행 총량이 2100만 비트코인인데 그보다 더 비싼 거는 어떻게 사고 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위에는 각국의 법정화폐, 민간이 발행한 뭐 포인트 화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단위로 기입된 채권, 노트 등 각종 금융 상품, 뭐 이런 도구 등들도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이 된다. 이게 뭐와 유사하냐면 은행에서 그 저축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 창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는 가격 표기의 국제적 표준이 비트코인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이때면 이제 자국 화폐 가격과 비트코인 환산가를 변기하는 거죠. 이제 글로벌하게는 그게 더 이제 표현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요새 자국 화폐 달러를 변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더더욱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2100만보다 더 비싼 뭔가를 다루고 싶을 때.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 대출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신용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비트코인조차도 역시 신용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저에서 네이티브 코인은 2100만 개로 딱 고정인데, 누군가가 비트코인 외에 다른 담보물을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용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레이어 2에서. 그래서 그 규모 자체는 2100만 비트코인에 훨씬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를 훨씬 더 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 비트코인과, 물론 그렇게 비트코인의 신용 창조로 발생한, 이거 뭐랑 유사하냐면 현금과, 현재 우리도 현금이 있고요, 예금이 있는데, 이거 현금과 예금 우리는 거의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근데 이 현금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요 예금이 현금에서 신용 창조된, 유통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시중에 유동성을 형성하고 있는 실제 화폐라고 볼수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2100만 개의 실제 현금과 같은 비트코인이 있고, 예금과 같은 비트코인이 이제 파생 비트코인이 유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뉴스 같은 걸 접해볼 수도 있죠. 2040년에 미국에서 총뭐 300만 비트코인 규모의 예산이 통과됐다. 아, 300만 아니야. 3억 비트코인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다.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단위가 쓰이고 일상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아, 오늘 너무 재미나나요? 제가 댓글을 좀 제대로 못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작은 칠판 보느라 눈 빠지셔서. 예, 요거. 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2100만 개로 문제 없다. 2100만 개로 문제 없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캐시라고 해서 신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발생하는 신용 거래는 디지털 캐시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돈 자체가 부족해서, 즉, 뭐, 투자라든가, 대출, 이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것 자체를 디지털 캐시라고 해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완벽하게. 다만, 그때조차도
다양한 어떤 에스크로라든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좀더그 신용이 끼어드는 부분들,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신용거래 자체를 죄악시하고 그거 자체를 완전히 디지털 캐시로 전환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다 문제다.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라는 식의 혁명적이라든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비트코인이 나온 게 아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보완하는 포인트도 전혀 조금 결이 다르다. 어떻게 결이 다르냐?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completely non-reversible payment. 이거 좀 번역을 해보자면, 제가 백서 번역한 내용인데요. 자, 비가역적 완전 거래. 자, completely non-reversible transaction. 자, 요 부분입니다. 요거가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 대차, 돈, 재화, 증빙.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닌 거죠.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를 갖는 데이터 자체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장부 내에 있는 거예요. 원본이. 즉, 물건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 원본. 돈도 원본이 비트코인 장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와 결제와 증빙이 한 쌍으로 그대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한 돈이 먼저 가고 물건이 안 오고, 물건이 먼저 가고 돈이 안 오고 하는 이 공백, 시점 공백을 신용으로 채워야 되는 이 공백이 사라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각기 다른 소스로부터 게더링 해가지고 무결하게, 오류가 없이 대사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에서의 실수, 뭐 이런 부분들이 원천 차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혁신 포인트라는 거예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 뭘다 때려 부시자, 중앙은행도 다 없애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2100만 개의 베이스 레이어, 2100만 개의 베이스 레이어 위에 각국의 CBDC가 등록이 되고, 각국의 지역별로 통화 정책이 유지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경제의 경기, 팽창 수축에 대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일일이 다할 필요 없다. 걔네들이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국가 간의 지급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간의 교역의 팽창과 이런 과정에서는 뭐 이제 국제 결제 수단, 즉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연면 화폐들 또는 비트코인 등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비트코인마저도 신용 팽창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비트코인이 개수는 2100만 개면 충분하다. 또 다른 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관심 있어 하는 돈의 자릿수가 이렇게 옆으로 슈프팅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원화를 원화가 아니라 뭐 정화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 그리고 이걸 한천 단위를 뚝 잘라놓고 1,000원을 일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붙여가지고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뭐 일정짜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화폐의 최소 단위로 굉장히 싼 물건을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쓰는 자릿수를 그냥 버리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지폐에서 발생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화폐에서는 그런 문제 자체가 쉽게 해결이 된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멘트로 스트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려진 바와 달리 이 모든 블록체인 중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하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알려진 바와 달리 의외로 빠르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원래 비트코인에서 된다. 그것도 가장 빨리, 가장 빠르고 가장 유연하게 된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이 아니다. BTC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이 아니다. 그 녀석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심각한 설계가 훼손된, 핵심 설계가 훼손된 짝퉁이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오리지널 사토시가 애초에 설계한 그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설계한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SV다. 2022년 11월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블록체인은 그 3만여 개의 그 블록체인 통틀어서 비트코인 SV 유일하게 하나다. 자,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